이단 사이비 단체의 물리적인 테러보다는 제기되는 소송이 훨씬 많은 시대죠. 저도 지난 2년으로만 축소시켜도 두 자릿수의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한두 달 사이에 7건의 소송이 집중된 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건 하되 대부분은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기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때로는 억지스럽게 혹은 막무가내 식의 소송도 많습니다. 뭐 시간 빼앗기, 돈 빼앗기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 대책 사역자들이나 피해자 탈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를 법률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도 교리 비판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왔고 제 책 이단 백서에 이단 사이비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파트에서도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기본적인 법상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나 탈퇴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좀 법에 대한 기초상식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고소와 고발의 차이입니다. 뭐 너 고소할 거야, 너 고발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데 두 단어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하는 행위는 고소나 고발이 되지 않고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차이점은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차가 도주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에이 뭐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까지 거 뭐 라고 하면서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제 친구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차량의 번호까지 봐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도주 차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고발이 되겠죠.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고소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둘 다 1심 판결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 제기할 수 없고요. 고발은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즉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같은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친고죄가 모욕이겠죠. 고발은 이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도 수사가 되지는 않겠죠.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단어를 잘 구별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